여로빠가 켠다! 안녕하세요,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로빠입니다. 이번 순서는 말이죠,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어떤 장인을, 어떤 전문가를 만나게 될지 정말 설레는데요.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. 여기는 근데 뭐 간판도 없고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 상담 중이라고 하네요. 아, 오늘의 전문가가 저기 앉아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전문가 J라고 그래요.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뭐 이제 제 사이트에서 이제 안경 선글라스 좀 이제 등록하고 있었고. 아, 안경을 또 네. 안경을 보러 온 게 아니고요. 사실 저희가 제보를 들었어요. 저희가 한번 네. 앉아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로빠입니다. 그 채널에 인터뷰를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저 구독자분들에게 성함과 나이를 네, 뭐 액면가로 나오겠지만 올해 78년생 42살 여기 옥성에 사는 장용주라고 합니다. 아, 네. 그러시군요. 저희가 듣기로는 이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급이라고 최고라기보다 성동구에서 인정한 안전한 오빠 네. 여성 기가 네. 뭐 책임자 네. 이 남녀 사이에서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게 썸탄다 그러잖아요. 이분은 쓴탄다. 그쵸. 쓴타는 오빠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. 여기에서의 쓰면 뭐냐면 네. 쓰임만 나가는 거죠. 쓰임. 쓰임. 아. 맛있는 걸 사주고 네. 선물을 주고 네. 때로는 이제 운전수가 되고. 아, 운전수 얘기하니까 네. 한때는 네. 술을 되게 좋아해요. 이 썸녀가 네. 늦게이라는 애였어요. 네. 혹시나 불러줄까 술을 안 먹고 운전 대기를 하고 있어요. 아, 여성분들이 부르면 또 바로 나가야 되니까. 그렇죠. 나가고 아. 술을 먹고 있으면 운전을 못 해주니까. 보통 여성분들에게 쓰임을 당할 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쓰세요? 저희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. 네.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네. 내가 막 한 200만 원, 300만 원 꽂았다. 또 뭐 선물을 갖다가 막 샤넬 가방이나 500만 원씩 명품백을 해줬으면 이 썸, 내가 생각한 썸, 네. 그녀가 하고 네. 있는 쓰임이 관계가 끝나면 회수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쓰임은 좀 애매해요. 선물도 한 20만 원 미만. 미만. 한 끼를 먹으면 7, 8만 원. 아, 그 정도. 좀 그날 좀 기분이 아. 좋다 그러면 10만 원. 아. 근데 여기서 왜 또 음식이나 술 먹을 때 왜 금액이 적은지 아세요? 모르겠어요. 싼 걸 먹어서 그럴 거야? 아니면 왜 그럴 거야? 그녀는 나와 2차를 안 가요. 러닝 타임이 짧아요. 아. 러닝 타임이 3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돈이 아니. 더 나갈 타이밍이 없어요. 여성분들이 일단 뭐 오빠 만나자. 그러면은 용주 씨는 좋아하겠죠. 일단은 절대 그녀들은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네. 유도를 합니다. 네. 어떻게 유도를 하죠? 뭐 카톡 하다가 아 뭐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요. 아... 모두 땡기긴 하는데 오늘 날씨가 이러면 덥석 물죠. 야, 그럼 거기 내가 알아봤대. 거기 맛있더라. 아... 거기 갈래. 그럴까요?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2차로 소주 한 잔 먹는다든가. 아, 여기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. 네. 어차피 저녁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. 준비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나이가 있으니까 네. 일부러 이제 그 술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유도를 하죠. 고기, 뭐 곱창, 회. 아, 소주가 들어가야 되냐. 잔뜩 기대를 하고 있으면 와요. 네.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오빠 저 어제 술 많이 먹어서요라고 복선을 깔아요. 아, 미리 미리. 너랑은 많이 안 마실 거라라는 얘기. 그리고 그녀들은 주말보단 일요일을 또 선호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야 내일 출근하니까 핑계대고 아~ 빨리 나올 수 있어서.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분들이 다 용주 씨가 아, 이 오빠는 그냥 친한 오빠. 착한 오빠. 착한 오빠. 밥만 먹고 근데 이 오빠가 좀 다가오려고 그러는 거를 미리 커팅하고 왜 그런 걸까요? 왜 용주 씨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돈을 잘 벌 때는 많이 만났어요. 여자분들은? 내 자신감도 있고. 자신감도 있고. 남자는 내 친구한테 배운 게 딱 세 자만 하면 된대. 여자한테 뭐요? 뭐. 사, 네. 가, 오라 그래. 아, 이거 사? 사. 여행 가고 싶어. 가. 가. 오빠 내 친구들 와도 돼? 오라 그래. 친구한테 배웠는데 그런 능력이 되니까 되더라고. 아, 보통 그 정도 재력이 되거나 카리스마를 뿜으면
여자분들도 넘어와요. 어느 정도 이렇게 능력이 되면 여성분이 넘어오는데 예. 그렇게 했는데도 여성분들이 얻어먹고만 얻어먹고 있었죠. 그렇게 있었죠. 했다는 얘기인가? 나의 그 제가 이제 42살이면 이 쓰음의 역사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네. 처음으로 내가 차가 생기면서 제가 학교를 지방으로 나와서 원래는 자취를 해야 되는데 썸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나도 출퇴근을 한다고 차를 하루에 몇 킬로 운전하는지 아세요? 200킬로 이상을 했어요. 네네네. 아, 무릎이 아프더라고. 젊은 날 25살에 무릎에 물이 찰 것 같더라고. 그리고 한 달 유류비가 그때 당시에 그 디젤이 1리터에 750원이었어요. 네. 톨비포 한 80만 원이 넘게 나와요. 그게 또 너무 부담스러워서 학교 애들이랑 같이 이제 그 카풀을 했어요. 카풀. 너네가 뭐 톨비만 내달라. 그럼 톨게이트 전에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잠이 들어요. 톨게이트를 지르는 순간 연속으로 깨어나죠. 어디에요?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었어요. 겨울에. 다 깨라고? 안 일어나더라고.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의 떨어뜨리는 장소는 강남역이에요. 그죠.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? 강남역에서 애들 내려주고. 몰라요. 차 얼마나 밀립니까? 그죠. 지옥이죠. 죽어 생지옥이야. 저도 알죠. 나 아직 교보 생명 사거리도 안 가는데 선배님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해 이런 문자를 보면 그죠 그죠 아, 완전 열받죠. 네. 패턴이 있어요. 여자애들이 이제 그 약속을 잡는 패턴. 일단 웬만하면 영화는 같이 안 보더라고요. 아... 꼭 봤대요. 아 그래요? 난 영리학과인데 나보다 영화를 더 잘 봐. 그리고 대부분 SNS 보면 남자의 흔적이 없어요. 열받는 건 남자친구가 있는데 없는 척하고 아... 내 돈으로 밥 먹고 당 올려가지고 그 기운에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내가 100만 원을 꽂았어요. 100만 원을 네 100만 원을 꽂았어요. 꽂았어요. 네. 나도 이제 좀 받아야 돼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돈 받을 때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? 분할 상환. 17만 원, 8만 7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도 나도 복잡하고 아마 다 잔금이 안 끝났어요. 아직 남친은 생각 알았어요. 전화가 왔어요.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원금이 상환도 안 된 상태에서 나한테 또 100만 원을 꺼달라는 거예요. 그때 내가 화를 냈죠. 네 남자친구한테 꺼달라주고 왜 나한테 그러냐. 그때 답변이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남자친구한테 창피하대요.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꾸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딱 제일 친한 사람, 제일 친한 사람, 제일 친한 사람, 그 다음에 안 봐도 되는 사람. 근데 대부분은 안 봐도 될 사람한테 이제 돈을 꾸죠. 그럼 그 여성분은? 안 봐도 되는 거죠. 안 봐도 되는 거죠. 남자친구는 소중하고.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왜 그러는지 저는 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집에도 잘 데려다주고 그 여인과 내가 길을 걷는다. 근데 여자가 가방을 들고 왔어요. 가방 여자가 보통 손가방 많이 내지. 네네네. 손가방 이렇게 걷고 있으면 내가 여자면 손가방 여기다 들 거 아니에요. 아 그죠 그죠 그죠. 부닥치거나 사람 길 가는데 좀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내 꼭 내 쪽에다가 둬요. 왜요 왜요?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옮길 때 이쪽으로 들어요. 왜 손잡을까 봐. 아 진짜 춥지도 않은데 손도 안 시려운데 주머니에 손도 잘 넣고 걔네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맨날 돈이 없대요. 그놈은 유럽여행. 아 유럽여행 또 가요? 유럽여행 왜 가는지 알아요? 몰라요. 자기 자신을 찾으러. 또 그래요? 고향이 지금 울산 쪽인데 왜 유럽에서 자기 자신을 찾냐고. 고향에 가서 찾아야지. 돈이 없는데 유럽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우리로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신 이제 비축을 해놓고 자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작가는 여자랑 갔을 때 돈 아낀다고 맥주 시키지 마세요. 차라리 사케를 시키는 게 나아. 왜요? 맥주 이 삿포로가 400ml에 7,000원, 8,000원인데 디저 그거 술 취하려면 그거 술 취하려면 여자 술만 28만원쯤 먹어야 돼. 그리고 제일 무서운 안주 뭔지 알아? 몰라요. 꽃새우. 꽃새우? 다섯 개인가? 꽃새우 나오면 한 36,000원. 배도 안 불러. 그럼 여기다 탕 하나 또 시켜야 되고 요거. 그렇게 하면 나는 제가 그리고 또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알아요? 내 이사 말고 남 이사 물어봤어요. 또 트럭 아저씨는 언제 와? 아니 오빠 차 있잖아. 안 불렀어요 트럭 아저씨를. 이사 안 해요 이제는. 이제 끓은 게 이사. 그다음에 이제 운전수. 그다음에 이제 밥 사주는 오빠. 제가 이제 그 영상 이런 걸 되게 몰랐었어요. 전문가가 됐어요. 아, 그런 것도. 그녀가 무슨 영상과 이런 해당...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. 아니 뭐 나이도 이제 42이라서 국내 내수는 힘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근데 수출, 수입.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. 네 외국인. 그래서 내가 혹시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. 네. 뭐 이제 단체가 있는데. 단체 또? 네. 그 또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사진을 못 보더라고요. 되게 간질만나게 인트로만 이렇게 조그맣게 올려놓은 거예요. 회원 가입 공짜라서 했어요. 좀 봤죠. 보고 탈퇴하려니까 탈퇴 칸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탈퇴하려면 요청을 해야 돼요.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. 막 신랑은 50살인데 와이프는 23살 아이 도둑놈의 새끼 막 이러는데
현지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밖에 안 계세요. 어... 왜 이렇게 어려요? 물어보니까 아, 그 이상 넘은 사람은 대학 간 사람들이고 직업이 있는 취직한 사람들이라고. 그런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요? 그래요, 그래요. 어쨌든 우리 시대 전문가 옥수동 사시는 쓰음 전문가 장영주 씨를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많은 남성분들이 피해자가 또 없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. 절대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가 남자니까 여자의 네네. 에피소드를 얘기했지.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쓰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신의 취미도 갖고 그죠. 예. 그 외롭고 막 힘들어도 요즘 영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. 그죠. 인터넷에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. 그래요 또. 예. 아, 국가가 예. 아무리 우리를 막더라도 우리를 뚫을 수 있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장영주 씨 만나봤고요. 안경은 뭐 얘기 안 했어요. 예, 안경은 저희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. 다음 기회에 그러면은 안경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네. 오늘 인터뷰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여로빠가 간다였습니다.